지워지고 막 그랬구나. 모르겠다. 진짜 마음을 많이 내려놓게 된 자극이 아닐까? 뭔가 되게 왜 진짜 마음 큰일 치러가지고 이제 막 좀 의연해지는 느낌. 이제 진짜 정말 나 해금 너무 하기 싫었어. 아, 너무 잘했는데. 잘했는데. 아니에요. 너무 잘했는데. 근데 솔로 너무 좋았어요, 진짜. 솔로요? 어. 아니, 제가 그게 어제 갑자기 곡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진지하니까. 난 진짜 더 어린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요? 나이 더 어린 줄 알았어. 아, 네. 어른인 줄 확인하니까 다. 여성들도 지금 비밀로 했다가 소개하고 나니까. 저 들어가도 되나요? 네. 종이컵 좀 가져갈게요. 네. 종이컵. 종이컵 여기. 아, 이거. 걸어야겠다, 그지? 다 가져가실 건가요? 아니, 반만 가져. 뒤에 벌레. 뒤에 벌레 있어. 어떡해. 이거 어떡하냐? 아,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잡아드릴게요. 아니 아니 아니. 오, 종자 씨가? 잡아. 어? 잡아달라고. 아, 잡아드릴게요. 잡았어. 와. 감사해요. 멋있다. 아, 벌레 잡는 거 나한테는 일 아니니까. 어. 나한테 반했어요. 감정만 했어. 엄청 컸어요, 벌레? 아, 이만? 뭐 바퀴벌레, 뭐 딱정벌레 같은 거. 네, 딱정벌레. 근데 좀 커요. 이거 맛있다. 진짜 제일 반전. 그래요? 왜요? 아니, 그럼 연주자일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약간 이미지가 전통 음악이랑 완전 안 어울려가지고. 맞아, 약간 도시적인 우리. 약간 막 도시적인 랩 할 거 같아요. 막 언프리티. 소개 듣고 조금 바뀌는 사람 있어요? 다시 보이거나. 그리고 그 직업 얘기하기 전부터 그냥 그 정수님이랑 영철님이랑 너무 아침도 챙겨주시고 너무 그게 너무 그러신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로 정수님이 얘기하실 때 저는 진짜 그 말이 제일 좋았던 게 전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 좋다. 나도. 나 그거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수님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한 번도 얘기를 따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아기보다는 이제 그 둘 이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둘이 좀 보내는 시간 보내고 싶기도 하고 결혼해서. 저도 그 부분 좋았어요, 그래서. 둘만의 시간이 중요한 것 같다. 아이 얘기하실 때도 그랬고. 밖에 안 해도 되니까. 맞아. 약간 영식님도 조금 새로웠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약간 취향이 겹치는 것 같긴 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것들. 미술관 이런 거 가는 거나. 집돌이가 색 보는 거 좋아하고 그치, 운동하고 그치. 이런 거 좋아해서 즐기는 거 되게 좋아해서 뭐 전시회나 이런 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영수님도 궁금했거든요. 아예 처음 인상은 너무 영수님? 영수님? 너무 멀리 있어서 그냥 영우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그 갈대밭에 앉아있을 때는.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는 영수님이랑 정수님이 이렇게 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래서 오늘 나이가 이제 공개가 되면 왠지 영수님 나이가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근데 진짜 나이가 진짜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몇 살 차이세요? 15살? 나 한 번도 그런 나이 차이의 분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본 적이 없어. 솔직히 그렇죠. 이게 너무 크니까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나이를 듣고 나서도 되게 조금 좀 제 그 막연한 두려움이긴 하거든요. 그거는 숫자라는 것 때문에. 근데 되게 늦은 나이에 의사 되셨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되게 원래 공부 오래 한 사람이 되게 생각이 많아요. 자기 성찰할 시간도 너무 많아서 진짜 힘든 느낌인데 저는 뭐 그렇게 길게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근데 본인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되게 뭔가 그런 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서 공감대가 좀 됐구나. 좀 나이만 조금 낮으셨으면 한번 내가 오늘 나가서 궁금하긴 한데 한번 여쭤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님한테는 좀 마음이 전혀 안 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궁금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아야지. 아, 데이팅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제가 이거 여기 오기 전에 엄마한테 만약에 나이 제일 진짜 많이 나는 사람이랑 내가 결혼한다면 어떡해? 이랬거든요. 아 울었어? 소유진이랑 백종원을 봐. 이야. 맞아. 저 들으면서 백종원? 백종원이니. 저는 근데 찌동갑까지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도 아까 나이가 이런
상관없다고 할 때 저랑 약간 똑같은 마인드여서 저는 심지어 어느 때는 손석희 아나운서 보면서도 그런 약간 너무 아 진짜요? 근데 알아봤더니 저희 아버지보다 두 살 많으시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렇구나. 진짜 네. 영철님은 어때요? 영철님이랑 한번 대화는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영철 씨랑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한번 했어요. 가위 드릴까요? 아까 오늘부터 뭐 직진하겠다고. 맞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할 것 같던데. 근데 맞아. 그게 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맞는 것 같아. 프로그래머하고 해금 연주자. 지금까지 봤을 때 네. 직진하실 분이 있으세요? 아 지금이요? 네. 아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맞고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직진을 해야지. 만약에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 네. 뭐 그게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러면 그분 한 번은 선택할 의향이 있어요? 얘기를 위해서? 오늘은 영철님 한번 얘기해보고 싶긴 해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자도 선택하면 제 추측인데 제가 어제도 촉이 좋았거든요. 영철 씨 누구야? 어제 내가 두세 표 받는다고 받았잖아요. 맞죠? 일단 형님 진짜 무조건 최소 아 진짜 한 표 받으실 거예요. 아까 여성분들 진짜 보는데 노래 부르는데 진짜 막 되게 막 슬플려고 하고 계속 제 감동이 막 제 표가 근데 저도 진짜 슬펐어요. 진짜, 아, 진짜? 노래가 나도 사실 원래 진짜 하늘나만 부르거든 노래 지금 많이 한이 없어져서 덜한데 근데 진짜 형님이 막 노래를 엄청 잡으셨으면 감동을 하면 이게 좀 노래가 진짜 되게 막 맞아요. 감동을 아니, 진짜. 진심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직업을 듣고 나니까 진짜 확실히 아 좀 반전이었어 다 직업이 이제 생각이 바뀌잖아요 다 맞아 그잖아요 그대로 바뀌지 그대로 자기소개 듣기 전이랑은 그대로긴 한데 더 확고해졌다 할까 다른 사람 볼 필요는 별로 없겠다 싶은 정도까지는 된 것 같아요. 누구였죠? 누구 이렇게 5번 이름 영숙 사실 초반에는 이제 영숙님이 몰표였어요. 그래서 네, 갑자기 많이 확 바뀌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몰표여 가지고 안 가려고 했던 것도 있고 외적으로 되게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어서 되게 여성스러우시고, 네, 그렇게 너무 수수하시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청순하시고. 그래서 만약 뭐 되면은 되는 거고 안 되면 굳이 이제 그 다른 사람을 굳이 더 알아보고 싶진 않다. 아, 오, 진짜요? 좋다 이런 거. 아니 근데 왜? 아니 이제 사실 그런 거에서 아니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오늘 듣고 완전히 완전 바뀌었어요. 원래 처음에 누구였죠? 처음에는 정자님, 정자님이랑 이제 두 번째는 첫인상 봤을 때 이제 정순님을 이제 3번 얘기를 했었는데 1번 순자님 보고 1번 순자님으로 마음이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어? 왜 그러냐면 사람의 그 깊이가 좀 달라요. 야 맞다. 근데 달라, 그거 느낄만 했어요. 내 기준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진짜 깊이를 본 거네요. 좋은 분인 것 같아. 나는 근데 이제 순자님 나랑 좀 안 맞을 것 같은 느낌. 너무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 두 살 차이면 사실을 많이 나는 건 아닌데 너무 누나 같아. 아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두 살 차이는 나는 순자님은 깊이가 있지. 그 깊이가 포세스. 저랑 깊이가 좀 다른 거. 난 자기소개 딱 끝나고 나서는 완전히 딱 바뀌었어요. 누구? 제가 원래 순자님하고 정숙님 얘기했었거든요 어제 할 때. 근데 저는 누구로 바뀌었어. 정숙님은 그대로 있는데 그다음에 저는 이제 영숙님. 이유는 이제 내가 영숙님은 그냥 왠지 대화가 되게 잘 될 것 같아 사실. 그 얘기가 잘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정숙님은 원래 진짜? 그냥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 어제도. 영님은. 뭐 나는 이제 나이를 듣고 나니까 직업은 원래 처음부터 크게 상관 안 했었고 사전 인터뷰 때도 뭐 나이가 제일 중요했고 사람이 중요했는데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에 이제 외모적으로 첫인상으로 선택했던 5번 영숙님이 원래 나이 차이 많이 날 줄 알았고 싫어하시는 거 같고 15살 차이죠. 많이 난다. 꼭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저랑 10살 차이. 저랑 11살. 아, 진짜 동안이시네. 아, 진짜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쪽 29 라인하고 그분들은 29 라인. 오히려 더 편하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좋은 29 라인. 29 라인은 약간 은산님 느낌으로. 막 삼촌 하는 거 아니야? 삼촌? 삼촌도 날 차이가 은산님 느낌으로. 이제 내가 뭐 지혜를 말을 주시면. 걸어도 뭐 부담 안 가지고 오해 안 할 테니까 네. 더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다 보니까 이제 순자님, 영자님이
그분들은 또 나이 차이 상관없다고. 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이 때문에. 그 두 분의 포커싱을. 그러니까 다 하나 얘기는 인간으로서 매력들이 맞지. 갑자기 맞아. 확 다 들어오는 바람에 진짜 확실히 자기소개하니까 더 좋아진 맞아.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친해지고. I'm not really sure what happened just now. It's all a blur from when you walked in, walked out. I'm used to being on the ready. But you got me unsteady. Driving home, going in circles with questions.